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또 신고가를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가온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차전지 피해 또 없으셔야겠죠? 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대한 좀 힌트를 많이 줬었고, 그리고 나서 또 단일가에서 뭐 해줬어요? 기술적 반등 한번 보여주고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단기 고점의 시그널로도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온칩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디램의 재고, 디램하고 낸드의 재고가 5월 이후로 픽아웃을 보인다. 즉 바닥론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충분히 이제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메모리 감산이 지속한다. 그리고 결국 HBM3 생산 2배 확대. 파운드리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컨콜에서 나와 주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맞다. SK하이닉스 보셨나요? 미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약 10%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놓고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혹시 2차전지 다음 반도체인가? 아, 이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었고, 가온칩스가 오늘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예, 움직였고 신고가를 충분히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막판에 쭉 끌어올렸다가 이렇게 멈췄어요. 그럼 이제 또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또 가온칩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가온칩스는 사실 크게 뭐 다를 건 없어요. 다를 건 없는데 어제 좀강 말씀드렸던 게 일단 우리의 바닥은 얼마? 4만 원 깔아두고 4만 원 깔아둔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타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반등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제는 또 어떤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에서 11선 반등 그리고 주도주급 종목에서 뭐 이은봉. 이거는 반등을 안 만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격 구간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반등을 줬고,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요. 좋았고, 저희가 또 주도주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 좀 반도체를 막 세게 말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주도주 체험에, 저희가 또 반도체를 갖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좋다 말하면은 아, 너무 좀 그러니까. 어째 저희는 사실 가온칩스를 하기에는 이미 저희는 한미반도체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또 이거 시가에 좀 담았죠, 당연히. 시가에 담았고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거래일이죠, 목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사거래일이었고 오늘까지 사거래일이었고 그런 다음에 저희는 요번 주에는 좀 한번 어차피 2차전지 고점 시그널 나왔으니까 새로운 테마로 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요번 주에는 여섯 종목 추천드려서 오늘 한미반도체를 끝으로 해서 여섯 종목 모두 수익 청산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 하나하나를 매수하더라도 정말 근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냥 좋아 보이니까 뉴스에서 좋고 방송에서 좋다고 하니까 좋나 보다. 예. 좋나 보다 해가지고 사면은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지읒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에코프로 뭐 2차전지 관련주 아주 개박살 났죠? 예, 언제나, 그러니까 어제 좀 긴장을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예, 뭐 우리는 어차피 반도체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다시금 또 뭐예요? 다시금 또 신고가를 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주도주 충분히 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런 포텐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가온칩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4분기에 4만 원 여기서부터 시세 나올 거다. 여기서부터 거래 터지면서 시세 나올 거다. 다 말씀드렸었고, 우리가 완전 노잼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적을 했던 이유가 결국 이렇게 또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온칩스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 손실분 중이신 분들은 없죠. 한번 가온칩스로 좋은 결과물을 이번 2023년에는 만들어 가시면 정말 또 기억에 남는 그런 또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삼성이 오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 AI 반도체 쪽이죠. 거기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했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포럼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연설하는데 AI 반도체 얘기만 했었다.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그런 힌트들. 지금 삼성이 어떤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온집수 오늘 굉장히 흐름도 좋았고, 내일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섯 종목 이번 주에 추천을 드려서 오늘까지 여섯 종목 다 청산하면서 수익 마감 다 했고요. 다음 주에도 준비를 잘 해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가온칩스 영상 이렇게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VIP 종목들과 동일하게 1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다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마가 확확 바뀌는 시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또 테마가 바뀌면 결국 테마의 고점에는 누구예요? 네, 개인들만 우글우글 바글바글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하나하나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